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다섯 번째 표지 연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었고, 두 번째는 거룩이었고, 세 번째는 진리였고, 네 번째는 선교였죠. 지금까지 이제 오늘 다섯 번째를 볼 건데 기쁨과 거룩과 진리와 선교를 보았습니다. 이 기쁨은요, 그리스도인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기쁨이죠. 그 다음에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거룩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는 그리스도인이 성경과 관계하면서 나타나는 게 진리이고, 선교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선교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섯 번째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의 상호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 때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일도 성경에서 명백히 제시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일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했죠. 그러니까 우연의 산물로 주일날을 그렇게 보내고 우연의 산물로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서 하라는 것만 하는 게 주일을 보내는 방법이죠.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성도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가 돼야 되느냐, 이것도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을 해야 되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우리 인간의 상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바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했지만 우리는 주일에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룩함, 진리,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할 걸 연합,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제목 하에서 우리가 먼저 오해하는 것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해할 것은요, 교회는 한 큰 조직적인 연합이 연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회와 한 교회가 물리적으로 서로 합치는 것은 연합이 아닌 것이에요. 조직적으로 합치는 걸 말합니다. 또는 이렇게 몸이 합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또한 이 교단과 저 교단이 하나로 합치는 것, 예, 그것이 연합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왜 교회는 그렇게 자기 잘났다고 싸우고 자기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싸우고 나눠집니까?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왜 자기를 버리지 못합니까? 물론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합한들 조직체가 묶여지고 물리적으로 만난다고 한들 그게 그리스도가 말하는 연합이냐?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이상주의적 사람들을 착한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무시하고 하나가 되자. 그게 바로 착한이 병에 걸리고 이상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죠. 그래서 WCC 뭐합니까? 야, 우리 다 무슨 차이를 다 버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자. 그렇게 하나가 뭉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를 만들려고 그러면 더 안 좋아집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조직체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생명력이 불붙듯 일어나는 교회였죠. 그래서 조직체계가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조직체계가 있다고 해서 그게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그 성당부터 시작해서 그 유럽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당이 하나의 조직체계와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통해서 전체를 다 관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중세가 과연 생명이 살아나는 시대였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체계가 있느냐? 조직체계로 우리가 사람들과 연합하느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쪽 동네 삼송리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연합했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찬양대회도 하고 연합해서 성경 퀴즈대회도 하고 연합해서 축구 시합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이제 하나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 받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봐야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현창게 생각해버려야 됩니다. 별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막 연합해서 뭐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게요. 연합 부활제 연합 집회 모인다고 합시다. 그게 우리의 영혼에 무슨 유익을 줍니까? 그러한 연합은 연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한들 우리 영혼에 하등의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연합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연합하자 그러면은 뭐 우리 이렇게 뭡니까 다 덮어놓고 우리 하나 되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열 명이면 열 명 다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합은 그냥 연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되느냐 그건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획일적입니다. 획일적, 획일화. 획일화의 연합인데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만들려고 모든 사람의 스타일을 다 같이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획일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다 다양성이 있는데 말입니다. 다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인격이 있을 것이고요. 개성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마다 관심거리가 다를 것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를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고 다 다양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이가 젊은 것과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좀 들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나이가 젊어도 자기만의 딱 네모 반듯한 형태가 딱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적인 문제가 아닌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살아온 그 결과에 의한 결론, 이것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그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딱딱딱 대서 거기서 벗어난 것들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획일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대단히 많이 나타난다니까요. 나이 드는 사람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많은 사람 상대해 본 결과로 거의 오픈된 마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의 그 어떤 획일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사모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이런 자기들의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그걸로 돼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비난하고 헐뜯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을 고치려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과 개성을 그렇게 주셨는데 왜 그걸 내가 무슨 권리로 무슨 이유로 그걸 바꾸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개성과 스타일로 주의 사역을 하게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권리로 하나님 보내시는 그 인격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푸들이라는 그 동물은 걔는 얼마나 사납고 깽깽거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푸들이의 마음을 바꿔서 그 나이 든 그 오래된 그 큰 개들 있잖아요. 점잖은 개들. 그런 개들로 넌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푸드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개성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개성이 여러분에게 또는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니다 싶어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획일화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을 칩니다. 악기의 왕은 바이올린이야 하면서 모든 것은 바이올린이 돼야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악기의 왕은 플루시야 어떤 사람 악기의 왕은 피아노야 각자 각자 싸웁니다. 그런데 진짜로 좋은 것은 오케스트라가 좋죠. 사실 우리가 플루트 불지만
플룻을 그냥 듣고 있으면 피리 비는 소리랑 비슷해. 이게 막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오케스트라랑 같이 섞여서 들리면요,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정말 답답하게 적지 않은 분들이 플룻같이 다 내. 왜 너희들은 플룻을 못 내는 거야? 하면서 비올라를 책망하고 있고 호른을 책망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교회에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연합이 아닙니다. 다 나같이 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연합인 것 같지만 그건 독재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각자 준 성품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픈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다 쓸모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돌아보면은 저를 과거부터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저는 목사될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목사될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쓰시잖아요. 쓰시잖아요. 그리고 그 쓰심에 대해서 그렇게 쓸모없는 그런 쓰심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쓰시고 있잖아요.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알아요. 아, 이런 사람도 목사가 되는구나. 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알고 그것을 믿어야죠. 그런데 목사는 이런 사람의 스타일이 목사가 돼야 돼. 그렇게 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오케스트라와 같은 웅장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예입니다. 형제 자매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 그래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형제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을 필라델피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성경에는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을 필라델피아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면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혈통도 아니요, 우리는 육정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난 자들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1995년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체험을 받았으면 그는 형이고 나는 2002년에 거듭남 받았으면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님과 아우, 누나와 동생, 언니와 여동생 이런 관계가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서 형제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필라델피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요, 누가 가족이 될지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존재 자체로 그 가정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처음에 딸을 임신했을 때 김태희 같은 딸을 낳기를 원했어요. 대학도 좋은데 가고 얼굴도 이뻐서 전체 국민의 남자들이 우리 딸을 향해서 프로포즈를 하는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딸을 낳죠. 그런데 가족의 사랑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딸이 나오죠. 그죠?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두뇌를 가지고 서울대 지면 금방 합격해버리고, 그죠? 아유. 근데 지금 힘만 세요. 도대체가 이렇게 봐줄 수가 없죠. 누군들 그런 딸과 그런 아들을 구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딸을 내가 원해서 낳겠습니까? 또 그들은 아버지를 선택해서 낳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는 가족들을, 우리는 형제들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의견이 동반돼서 그 사람을 내 가족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눈 떠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다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생각, 필라델피아 형제 간의 사랑은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 왜 쟤는 저러지? 이게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쟤는 눈이 작지? 왜 쟤는 저렇게 성격이 저렇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필라델피아란 말입니다. 왜?
이곳에 앉혀주신 건 누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앉혀줬기 때문에 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위함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둥그렇게 만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운 바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셨고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로 만들어주셨는데 나는 쟤하고는 안 통해.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지시지 그랬습니까? 나는 쟤랑은 말 못하겠어. 워낙에 답답해. 쟤하고 나는 안 맞아. 왜 그렇게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좌지우지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빠 나는 저 오빠 마음에 안 들어. 아빠 나는 저기 동생 마음에 안 들어. 아빠 나는 저 누구 마음에 안 들어. 자 아버지한테 따지십시오.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명령이어서 내가 다 잘라내겠다. 자 그럴까요? 근데 왜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버젓이 계시는데 나는 쟤하고 말 못하겠네. 안 통해. 쟤는 나랑 수준이 차이가 나. 난 대졸인데 쟤는 국졸이야. 안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사람을 내가 맞니 안 맞니? 나는 쟤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니 안 하니? 그러한 말을 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라델피아는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요. 가족이란 뜻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게 믿음의 자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있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단순히 구체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돕도록 해야 됩니다. 신자들 상호 간의 특별한 끈을 세상에 보이게 하여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것입니다. 서로 신뢰의 상태를 간직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필라델피아니까. 만약에 추석 때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추석에 집에를 못 내려갔어요. 그럼 집에서 혼자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내가 안 가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아이고 내가 거기 빠졌는데 우리 형제들이 뒤에서 나를 욕할 것 같아. 부모님이 나를 욕할 것 같아. 나를 막 뒤에서 막 씹어댈 것 같아. 그런 상상이 드는 가정이라 그러면 그게 가정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정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이미 가정이 아니죠. 여긴 필라델피아입니다. 우린 형제예요. 육으로 난 형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난 형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제 사람이 나를 욕할 것 같아. 그러면 그게 가족입니까? 그렇게 마음이 들도록 교회가 운영되는 게 그게 교회입니까? 내가 없어도 그 사람들이 내가 없는 걸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이런 마음이 들도록 되어야죠.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 말씀에 모여 앉아서 쑥덕거리지 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쑥덕거리는 것은요 교회를 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다 파괴시키고 다 깨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쑥덕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없는 가족 계속 뒤에서 씻고 있으면은 그게 정말 우리가 명절 때 찾아가고 싶은 그런 가족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건 없건 그 우리의 교회 교우들은 나를 생각할 것이고 나를 칭찬할 것이고 나를 뒤에서 응원해 줄 것이고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요 또 하나 당연한 그 결과로서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줄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많이 악한 걸 느낍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해요. 이것을 악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1년 2년 사귀어 보면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을 다 압니다. 그래서 사기꾼처럼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딱 닥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값을 1억을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저히 당장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역이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족이죠.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이번에 전세를 띄웠는데
1억을 더 올려달라는데 돈이 안 된답니다. 우리가 모은 데까지 모아봅시다. 라고 해서 그들 도와주고 그리고 그런 돈이 생기면 다시 갚아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속일 수 없습니다. 1년, 2년 교제해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속이려고 들어왔는지 진실된 성도인지 근데 진실된 성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했다. 육체적인 어려움 당했다. 병증이 고난 당했다. 집에 대소사에 문제가 생겼다. 구역이 알아서 끝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고 구역이고 소그룹입니다. 이건 도저히 구역에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교구에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속일 수 없습니다. 왜? 몇 년 교제해보면 알거든요. 그가 이 일을 위해서 왔는지 그가 이 교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정말 성도인데 그 삶에 피치 못할 일이 발생했는지는 그 옆에서 교제해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참된 성도고 참된 교제권 안에 있고 형제였다 그러면 그의 어려움은 구역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구역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역이 구역답지가 않아요. 그냥 앉아서 예배만 간단히 드리고 그냥 이야기하고 끝나요. 누가 어려움이 있는지 그 집에 무슨 대수사가 뭔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구역에 관심도 없어요. 그거 상당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내가 구역에 속하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필라델피아 사랑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교회에서 필라델피아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요? 누구를 사랑할까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만. 그런데 이 구역은 내 가족의 확장된 가족으로 됨으로 인해서 이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가족과 같이 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리고 그런 성도의 교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소그룹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구역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가 다 구역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자기들의 슬픔과 애환과 기쁨과 감동을 서로 나누고 그들이 확장되는 그 가족에 대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아니고 가족끼리 어울린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가족끼리 좋은 곳에 식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이기주의라는 기본적인 전제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서 이러한 역할이 교회에서 된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단 말인가? 그렇게 못할지언정 누가 실수하면 뒤에서 쑥덕쑥덕 그래. 제발아 제발아 나 저러다가 저럴 줄 알았다.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로 오지 않습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상담할 때 제 1번으로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 이 교회에 깊이 들어오기 싫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오기 싫다. 왜? 그동안에 많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상처가 뭡니까? 뒤에서 쑥덕거리는 거.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깊이 들어오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필라델피아입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거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정말 정말 싫고 짜증나고 심지어는 혐오스러워요. 왜입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형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동생 사랑합니다 그럽니까?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돈 주잖아요. 그냥 돈 주잖아요. 그냥 어려움 있으면 가서 도와주잖아요. 사랑한다. 너 존경한다. 입만 그렇게 하고 요거 하나도 안 가고 돈 달라고 막, 아 성도 간에 교제하면 돈으로 교제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고 누차 말하지만 성도 간의 돈 거래는 내가 그 사람을 주겠다고 마음 먹는 성까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갚으면 감사한 거고 안 갚아도 되고 받는 사람은 그걸 악용해서 안 갚아도 되니까 그냥 내두자 그렇게 하지 말고 받는 사람은 내 형제가 돈 빌려줬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녀석 돈을 갚아야겠다 그 마음 먹고 그렇게 서로 간의 신뢰 상호 간의 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는요 이 어렵고 악하고 혼란한 시대에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정대훈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원하신 교회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들이 야 요즘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딱 던지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정대원 목사 우리 같이 한번 씹어볼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는 통역관이 있어야 됩니다. 통역관이 누가요? 여러분 뇌에 있어야 돼요. 야 요즘 설교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 말은 정 목사님 씹자 이 뜻이에요. 그럼 또 통역을 한번 더 합니다. 악한 마귀다. 만약에 야 김 집사님 요즘에 좀 이상하지 않느냐? 어 김 집사 씹자 이런 뜻이에요. 이상하지 않느냐? 그것은 이상하다고 말해 다오 이 말이에요. 다 아시죠? 그러면 씹어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가 설령 교회를 걱정한다고 치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C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C가 딱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딱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는 다 뒤에서 씹는 것입니다. 쑥덕거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아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라내십시오.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니? 잘라내야 됩니다. 왜? 만약에 누가 와서 그 얘기를 들어도 계속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십시오. 건전한 거예요 그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왔을 때 멈출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은 다 악하고 악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서로 형제가 돼야 됩니다.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결정사항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신실하게 그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 사람을 돕는 것에 밑에다 깔리는 건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 되고 서로를 믿는 마음이 있는 게 가정인 것입니다. 둘째, 교제입니다. 첫 번째는 형제자매죠. 필라델피아입니다. 둘째는 교제입니다. 즉 코이노냐입니다. 이 코이노냐는 그냥 모여 앉아서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게 코이노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코이노냐를 쓰는 그 용량을 보면 용법을 보면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여기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은 여기 사귐이 코이노냐입니다.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함께함이라. 이게 코이노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너희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라. 참여함이 바로 코이노냐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이노냐입니다. 즉 코이노냐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코이노냐 교제는 성도들끼리 그 아까 교회들이 물리적으로 만난 게 연합이 아니듯이 성도들끼리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코이노냐가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둘이 앉아서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모임이 코이노냐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어떤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성도들은 예배 끝나면 빨리빨리 각자 집으로 가십시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졌습니다. 왜 성도들끼리 교제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헛말이 아니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도들끼리 앉아서 성령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꾸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작당해버립니다.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교회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다가 점점 편이 나눠져버립니다. 그래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나가버리는 거죠. 아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끼리 이야기 예배 끝나고 이야기하는 걸 좀 좋아하지 않는구나 느끼는데 그러나 왜 그럴까요? 그게 교제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있는 교제, 즉 서로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교회. 그리고 서로 간에 죄악 중에 빠져있다 그러면 그 죄악을 곤면하여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교제.
이런 교제가 참된 교제이고 이런 교제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제가 이 교회에 있기를 충만합니다.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 교제 모임에 탁 참석하고 갈 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내가 김 집사님이랑 같이 있으면 김 집사님은 나한테 끊임없이 그렇게 내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 죄가 그렇게 추하다는 것을 우리 김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 김 집사님이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내가 빠져나왔지. 그런 교제가 진정한 교제이지요. 그게 아니고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박 집사는 문제야 이거 문제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은 거기 악한 영이 끼어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이 동반해서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데요. 그럼 회개하십시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도 없으니까 앉으면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라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가 여기 목까지 차서 앉으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앉으면 그냥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홍길동을 만나러 갈 때 그냥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홍길동이 얘기합니다. 야, 내 요즘에 우리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때 찬스를 놓치지 말고 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뭔지 아니? 그러면서 성경을 얼마든지 끌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야, 요즘에 우리 시어머니가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성경으로 끌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나하나의 언변을 보고 성경으로 끌어갈 수 있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자, 그 사람은 앉으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야, 요즘에 내가 돈을 벌어도 잘 돈도 안 벌리고, 야, 너가 돈 벌어봤지? 그래도 만족이 있더냐? 너 또 그런 만족 도는 생활 또 살 거냐? 야, 나 봐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막 딸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야, 딸아,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신앙이 중요하다. 아빠가 몰라서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어. 공부 열심히 해봐야, 공부 잘해봐야 네 엄마 된다. 맨날 밥이 나고 아빠한테 혼나는 엄마. 어? 아무것도 아니고 돈도 얼마 못 벌고 그렇게 살지? 조고 되고 싶냐? 아, 그렇구나. 나는 엄마처럼 살기 싫어. 막 이래서 잘해봐야 거기서 거기고 못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자는 새벽불에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이 그렇게 공부 잘하고 정말 좋죠. 근데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시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중간에 안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끝까지 갑니다. 공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서 또 먹고 살 일이 있고 그 결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믿음 없는 자는 하늘과 땅끝만큼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야, 틈만 나면 말씀을 가르치고 싶고 틈만 나면 그 아이 입에 목구멍까지 말씀이 들어가 있기를 저는 소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탁 앉으면은 그냥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꽃들을 탁 잡고 야, 공부 잘해봐도 뭐가 있더냐? 응? 야, 출세해도 뭐가 있더냐? 은퇴해봐 아무것도 아니지 않더냐? 그런데 너 인생을 그렇게 자꾸 허비할 거냐? 야, 그러면 태훈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긴 너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 거야? 너 죽었을 때 너 곧바로 세상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정말 죽으면 세상에 뒤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거짓말하지 마. 네 본능에는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본능 속에 있어. 왜 거짓말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죽어서 아무것도 없이 끝난다면 너 이 땅에 정직하게 살지 말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써. 그게 좋은 거야. 왜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정직하게 사니?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바른 길로 가니? 아무도 안 볼 때 뭔가 죄를 다 져. 즐겁게 다 보내. 돈을 악착같이 벌어.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야. 아니면 그렇게 살기 싫으면
죽음 이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너가 알기 때문에 너 그렇게 못 사는 거야.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뒤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본능에 있거든. 그러니 너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얼마든지 얼마든지 나와 친척과 친구를 만나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기회를 놓치십니까? 그게 앉으면은 목까지 복음이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 간의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제. 자꾸 세속적인 이야기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면은 집에 당장 와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성령에 충만한 자가 아니요. 내가 여전히 말씀에 충만한 자가 아니요. 내가 여전히 세속에 충만한 자요. 욕망에 충만한 자인 것을 제가 알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셋째는 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 셋째는 몸이라고 우리에게 줬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자매요. 필라델피아요.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요. 세 번째는 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된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럼 몸이 뭡니까? 우리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 모든 몸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특징은요. 전부 다 남을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손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 손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밥을 먹는 것이요. 글을 쓰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아이, 이쁜 아이를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것이요. 이 손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 몸을 위해서 손이 쓰는 것이죠. 이 다리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이 몸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머리가 영등포를 가고 싶으면 다리가 영등포로 가는 거예요. 다리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심장은 어떻습니까? 심장 자기 스스로를 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심장은 온 몸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몸이다 라고 할 때는 뒤에 뭐가 나옵니까? 섬겨라. 섬깁니다. 그래서 몸은요, 너희가 몸된 교회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몸이 나오면 다른 말로 이꼴 섬김입니다. 그럼 어떤 섬김일까요? 큰 거 하지 마십시오. 교회 청소하십시오. 그것도 얼마나 큰 섬김인지 모릅니다. 남들 다 간 다음에 청소하시고 먼저 와서 청소하시고 평일날도 한 번씩 와서 청소하시고 돌아보시고 뭐가 좀 수리할 게 있나 살펴보시고 자기 전공사항이 있으면 내가 이거 좀 만져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거 있으면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사 간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씩 돌아보시고 그곳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섬겨주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전단지 뿌리면서 전도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 찾아가서 한 명이라도 가서 최소한 짧은 복음이라도 전하는 주일날 길거리 전도를 하십시오. 그것도 다 섬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아야 됩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모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전도의 미련이라는 걸 통해서 이 교회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할 때 뒤에서 커피를 타주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선교 내가 또 우리 구역은 또 우리 여전도에는 이 어떤 선교지에 내가 어떤 교회를 좀 돕고 싶으면 그 사람 그렇게 섬기십시오. 여러 가지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되면 학생부 수련회 가게 되면 내가 버스 운전으로 섬겨주십시오. 수련회 가게 되면 내가 권사니까 내가 음식으로 섬겨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섬김이 이 교회에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게 연합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 몇 명 됩니까?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지 각자 나의 몸들이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처음 신생된 거야 나는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몸은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지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여름에는 막 비가 들이쳐서 물이 들어오는데 그걸 못 봐요.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섬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교회 연합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 사랑, 제발 다른 사람 뒤에서 욕하지 마십시오. 정말 욕을 하고 싶으면은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꾹
끝까지 참아내십시오. 그거 말하고 싶은 거 참는 거 순교자의 마음까지 가야지 참습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둘째, 코이노냐입니다. 교제예요. 이 교제에는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같이 짜장면을 먹거나 같이 무슨 어딜 여행한다고 해서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 세속인들이 다 하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교통함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할까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그걸 주도하게 되겠죠.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교통하심의 교제를 이끌 수가 없어요. 왜? 누군가가 세속적인 이야기 한마디 하면 쑥 빠져버리거든요. 전체 이야기가 한 방에 그냥 세속적인 이야기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말씀으로 자꾸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계속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하호호 꽉꽉하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 은사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여러분이 원하고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